reptile.모탈 컴뱃에 등장했던 녹색 닌자 렙타일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외계인입니다. 아우덜드 차원 자테라 행성에 사는 사우리안 종족으로 파충류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에 가까운 모습이었지만 점점 퇴화해가는 설정인데 시리즈가 새로 나올수록 파충류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렙타일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데요. 샤오칸에게 자테라 행성이 정복당하고 사우리언족이 멸망 직전, 렙타일은 살기 위해 아우덜드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생숭의 개인 보디가드가 되어 모탈 컴뱃에도 출전하죠. 후에 아우덜드가 힘을 잃자 네더렐름으로 추방되는데 이번엔 부활한 신록에게 빌붙기도 합니다. 결국 드래곤킹 오나가의 숙주가 되었지만 아마게돈에선 비참하게 죽습니다. 대체 시간대에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자니 케이지에게 패배하고 스모크에게 패배하고 한때 총알들도 피하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스트라이커에게도 패배합니다. 잇따른 패배에 샤오칸의 측근 자리에서 박탈되고 맙니다. 샤오칸이 고대신들에게 소멸되고 밀리나가 아우돌드의 새로운 칸이 되는데 기회주의자인 렙타일은 밀리나가 생숭이 만든 가짜 칸이라고 주장하며 반란을 주도합니다. 코탈 장군, 드보라, 얼멕이 합류하게 되었고 반란은 성공하게 됩니다. 반란의 공로를 인정받아 코탈칸의 간부가 되지만 잇따른 패배에 지위를 잃고 다시 숨어 지내게 되죠. 렙타일이 기회주의자가 된 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그걸 이루기 위해 타 종족들의 희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점 때문에 같은 종족인 카멜레온도 렙타일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모탈 컴뱃 영화 속 최고의 격투신 1위가 리우칸과 렙타일의 대결입니다. 렙타일보다 더 유명한 게 렙타일의 테마곡인데요. 명곡이라서 게임으로 역수출되기도 했습니다.